안녕하세요.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트릭은 보드를 마무리하는 동작, 보드를 다 타고 집에 갈 때 또는 내가 길거리에 길거리에서 보드를 푸시점프하고 타고 가다가 내가 서야 된 장소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에 있을 때 아니면 서야 될 때 보드를 잡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자, 푸시오프라고 가다가 신호등이 나왔어. 내가 서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드를 잡고 이렇게 대기하는 동작. 자, 이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시오프 동작은 기본적으로 이 동작이고요. 자, 이 동작에서 첫 번째는 앞발을 살짝 뒤로 뺍니다. 네. 그래서 앞발 위치가 보드의 가운데에 있고요. 네, 이 동작이나 아니면 뭐 이 동작에서 상관없으시고요. 살짝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빼는 게 좀 더 편합니다. 이 동작에서 다운했다가 일어나면서 뒷발로 일어나면서 보드를 팝으로 딱 쳐주는 동작입니다. 보드가 이렇게 뜨죠? 네,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보드를 치면 보드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이때 내 몸은 이 옆쪽으로 앉았다 일하면서 옆쪽으로 이렇게 뛰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뛰죠. 그럼 보드는 이쪽에서 뛰고 올라오고 내 발은 옆쪽에 있고 올라왔을 때 보드의 노즈 부분이라든지 뭐 이쪽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보네스 동작에 좀 기초 보네스 동작에 좀 비슷한 거죠. 그래서 다시 보시면 푸시오프라고 가다가 앞발 뒤로 살짝 빼고 자, 이렇게 잡고 옆에로 허리 쪽에 대시고 네, 기다리는 동작 또는 이렇게 잡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걸어가는 동작. 자, 이 동작이 스케이트보드를 마무리, 보딩을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잡고 하는 동작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상태에서 다운하면서 일어나면서 팝을 차주는 동작이 처음에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몸은 이쪽 보드의 오른쪽 앞쪽으로 나가고 발은 앉았다가 뒷발로 땅 그리고 노즈를 이렇게 정확히 잡는 거. 네, 잡고 옆에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 팝, 방금 이렇게 팝으로 쳐서 보드를 올리는 거 그리고 손으로 잡는 것만 그 감만 익히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자, 이상으로써 보드를 마무리하고 보드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 스케이트보딩 너무 태양볕에서는 보드 타지 마시고요. 좀 시원시원 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보딩을 즐기시고 안전한 보딩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피스!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. 땅!